이번에 릴 구입하실 때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 옆에 보면 2,500번, 3,000번, 5,000번 이렇게 써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그냥 숫자가 많으면 좀 커지는 것 같고 작으면 릴이 작아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이 지금 2,500번이다, 3,000번이다 이거는 권사량에 비례를 합니다. 권사량이라는 게 릴의 스풀에 원줄이 감기는 그 양을 말하는데요. 그 양에 따라서 그러니까 릴의 굵기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이렇게 붙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저가의 릴들을 보시면 이게 3,000번임에도 불구하고도 굉장히 크죠. 근데 보통 중가 정도만 되거나 아니면 한 10만 원 정도만 돼도 얘 3,000번 정도면 굉장히 작습니다. 요 정도 크기입니다. 그러면 2,500번, 3,000번 어떻게 선택하느냐? 보통 볼락 낚시 가장 작은 뭐 배스라든가 그런 거 할 적에는요 1,000번을 씁니다. 그래서 1,000번 이하 릴은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보통 1,000번, 1,000번이면 합사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나일론 주량 합사 기준으로 0.45에서 0.69 정도 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1,500번 릴은 그보다 좀 큰 볼락 잡을 때 그리고 보통 2,000번은 중간 정도 이게 2,000번 릴이에요. 좀 작죠. 귀엽습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여성분들한테 2,000번 쓰라는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2,500번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작기도 하고 기능은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멀리 던지는 원투를 멀리 던져서 하는 낚시가 아니라 가까운 근교에서 하는 낚시이기 때문에 이 정도 권사량이면 충분하니까 이렇게 작고 가볍고 편한 낚시를 쓰셔도 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릴을 사실 때 그냥 단순히 숫자가 작으면 작은 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되지만 권사량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다. 그리고 권사량은 릴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보면 뭐 피 몇 토가 몇 메다 감긴다 나일론 이렇게 다 써 있거든요. 그래서 권사량을 보시면 되고요. 그냥 그러면 우리가 갯바위에서 일반적으로 할 적에는요 2.5호나 3호줄이 150m 감기는 보통 2,500번을 추천을 많이 해드릴 겁니다. 낚시방에서는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 또 추가로 해야 될 거는요 둘이 똑같아 보이지만 딥스풀 그러니까 권사량이 많은 줄을 많이 감기는 이렇게 여자 허리처럼 잘록한 이렇게 딥스풀을 할 거냐 또는 이렇게 뚱뚱한 실로스풀을 할 거냐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쉘로우 스풀을 에깅용이다 또는 뭐 루어용이다 합사를 감기 위한 용이다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낚시 교육하면서도 처음에 구입을 하실 때 갯바위에서 주로 하시는 분은 이렇게 쉘로우 스풀을 감으라고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원줄을 이런 발 앞에 있는 포구에 있는 이런 낮은 포구에서 사람 손이 많이 타기 때문에 2.5에서 150m 감을 일이 거의 없거든요. 어차피 속을 못 쓰기 때문에 차라리 원줄을 저희는 1.5호를 씁니다. 보통 저는 1.3호도 쓸 때도 있고 1.5호 그러니까 바뀐 거죠. 절반밖에 못 감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릴이 태어날 적에는 얘 기준은 2.5에서 3호줄이 150m 감기라고 이 줄이 태어나서 허리가 이렇게 잘록한 건데 이걸 가지고 섬에 들어가진 않으니까 물을 막 70m, 80m 줄줄 흘리면서 낚시하는 용이 아니고 대부분 이 정도 수준의 릴은 가까운 근교 포구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근교 포구는 물고기들이 예민하고 그래서 줄이 두꺼우면 안 되고 하니까 요즘엔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보통 2,500번이나 2,000번 릴의 쉘로우 스풀, 뚱뚱한 스풀에서 원줄을 얇게 쓰라는 거죠. 원줄이 줄 절반으로 감기면 이 쉘로우 스풀도 딱 맞게 감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릴을 사가 오셔가지고 제가 채비를 해드리려고 그러면 반드시 속줄을 또 감지 않으면 이 권사량이 맞지가 않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게 좀 모르겠어요. 다른 유튜브에는 그런 설명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여자분들이라고 뭐 무조건 약한 일을 쓰라는 건 아니지만 하루 종일 들어야 되는 장비를 들어야 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500번, 3,000번보다는 2,500번 일을 쓰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2,500번과 3,000번을 보시면 스풀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좀 뚱뚱하고 가늘고 근데 더 좋은 거는 요즘에 추천해드리는 건 좀 체구가 작으시거나 아주 많은 팔목이 약해서 힘이 없다 그러면 저는 2,000번 쉘로우 스풀로 된 보시다시피 500번 밑으로 내렸는데 훨씬 작고 귀엽고 그리고 남자는 2,500번으로 시작해서 3,000, 시3,000 그럼 간혹가다 궁금하신 분 4,000번은 근데 언제 쓰나요? 뭐 궁금한 사람 5,000번 언제 쓰느냐? 그럼 이제 말로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4,000번을 제주도에서 특히 쓰는 경우는 한치 낚시를 하거나 아니면 좀 카고 낚시라고 있습니다. 멀리 던져가지고 횟수를 좀 빨리 할 때 그때인데 4,000번을 쓰고요. 보통은 섬에 들어갈 적에는 C3000 토너먼트를 쓰거나 그러니까 좋은 일을 쓰는 거지 섬에 들어가고 많이 걸린다고 해서 굵은 일을 쓰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4,000번, 5,000번은 제주에서는 한치 낚시하거나 원투를 좀 좋게 그래서 원투한다고 이렇게 이런 일을 쓰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무거우니까 이거는 그냥 딱 고정할 때 쓰는 낚시고 실제로 4,000번 정도면 어느 정도 되냐면요
4,000번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요게 4,000번입니다. 보시면. 요게 4,000번. 무게가 차이 많이 나죠. 2,000번, 4,000번. 그리고 이게 오탈그라 4,000번. 이런 건 농어 잡을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4,000번은 주로 농어 잡을 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더 크고 힘을 바다닥 쓰는 거. 그래서 지금 합사 관계 있죠. 이거는 농어 잡을 때 쓰는 합사를 감아놓은 거예요. 보통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5,000번도 있고 6,000번도 있고 7,000번 언제 쓰냐. 보통 8,000번에서 12,000번 정도 쓰는 되는 일은 선상에서 낚시할 때 그때 쓰는 거죠. 그래서 릴은 어쨌든 2,500번.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떤 거 쓰느냐. 보통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릴에 C3000이라고 이렇게 써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C3000. 이건 뭘 의미하냐면 C3000은 낚시에서 앞에 S가 붙거나 C가 붙으면 약간 가볍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750번을 만들지 않고요. 여기서는 항상 2500, 3000을 만드는데 그 중간급이 필요할 때 앞에다 C나 S를 붙여가지고 중간급 모델을 만드는데 이 C3000은 한마디로 2500번으로는 조금 힘이 딸리고 3000번 쓰기는 좀 무겁고 해서 딱 2750번을 표기하기가 좀 모호해서 C3000, 3000번보단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간혹가다 요거는 합사 전용 릴이라고 합니다. 이거 똑같은 이그지스트 릴인데 여기 보시면 좀 다르죠. P라고 딱 써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보시면 뭐라고 쓰면 2506PH. 가끔마다 이런 거 궁금하신 분 있어요. 그러면 H는 뭐냐? 하이 기어를 말합니다. 여기서 붙는 H. 릴의 용어들 보면 X, G, 뭐 H 막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H는 대부분 하이 기어를 말해서 한 번 회전을 했을 때 기어 비율이 좋다고 그래서 많이 땡겨오는 거. 예를 들면 한 번 회전했을 때 1m 7cm를 땡겨오는 최근 일들은 그게 가장 하이 비율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한 번 땡겼을 때 75cm가 땡겨지기도 하고 그것도 성능에 따라 다른데 무조건 하이 기어라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 회전했을 때 많이 땡긴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 일을 우리가 주로 쓰는 거는 뱅에돔 낚시를 할 때 씁니다. 왜냐하면 뱅에돔은 처음에는 그냥 슬슬 달려오다가 나중에 그 여에 박으려고 전속력으로 내 앞으로 달려오거든요. 딱 잡아서 이게 뭐지? 좀 작네. 근데 앞으로 막 달려와요. 그럼 엄청 빨리 감아야 돼. 그래서 줄에 텐션을 딱 주고 박으려는 거를 내가 버텨야 되기 때문에 뱅에돔 낚시는 한번 딱 걸렸는데 심상치 않다 그러면 막 돌려야 돼요. 그래서 하이기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지 그냥 바깥으로 나가는 참돔이라 이런 건 전혀 필요가 없고 보통 하이기어를 쓰는 이유 그런 거 또는 원도권의 섬에 들어가서 멀리 흘림 낚시를 할 때 회수를 할 적에 회수율이 훨씬 좋겠죠. 내가 한 100번 돌릴 거 예를 들면 한 70번이나 75번만 돌리면 회수가 되니까 팔 많이 돌리면 팔 아픕니다. 의외로. 그래서 하이기어는 그럴 때 쓴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H라고 표현된 거. 그 외에 뭐 X, G, 뭐 M. 아 그리고 간혹가다 D라고 써 있는 거예요. D는 더블 핸들을 말합니다. 더블 핸들. 뭐 DH. 그러면 조합을 해보면 DH는 더블 핸들의 하이기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리를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건데 궁금하신 건 없으시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아 릴을 보실 때 무게감을 반드시 체크를 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저희들은 아예 그냥 전자적으로 다 대고 사는데요. 이게 몇 그램이라 한다 하더라도 낚시에서는 하루 종일 장비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볍고 강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비싼 거는 한마디로 가벼운 재질의 비싼 재질이겠죠. 뭐 티타늄이나 항공기 만드는 그런 재질로 만들어서 가볍습니다. 내구성이 아주 튼튼하고 그래서 그런 거고 잠깐 짬낚시라는 이런 생활낚시 뭐 한 3시간 정도 할 적에는 일반 릴도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여성분이라면 2500번 정도면 충분하다. 근데 나는 좀 체구가 작고 그냥 가볍게 하고 싶다 그러면 2000번도 뭐 전혀 지장이 없다. 왜냐면 원줄 자체가 워낙 요즘 얇게 쓰는 추세니까. 남자는 3000, C3000은 써야 됩니다. 2500번이 괜찮은 것 같아도 한 뱅에도만 35cm만 해도 벅벅거리는 경향이 대본에 생깁니다. 릴이 안 감겨요. 특히 이 릴은 똑같아 보이잖아요. 아까 전에는 그 울테그라랑 뭐 생긴 것도 비슷하고 근데 얘는 그냥 대본에 안 감긴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쉽게 말해 싸구려 릴은요 큰 대물을 잡거나 좀 큰 고기만 잡아서 힘을 쓰면 얘가 안 감겨요. 이렇게 뚝 마치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 정도 되는 일은 그냥 쑥쑥 잠기죠. 이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좋은 걸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입할 일은 딱 정해져 있죠. 남자나 여자나 2500번 내외 정도 권사량은 150m 감기는데 가급적이면 혹 들어가 있는 허리가 잘록한 딥스풀보다는 요즘에는 워낙 가벼운 논줄 쓰고 그만큼 더 성능이 받쳐주기 때문에 굳이 무거운 채비를 안 쓰니까 가벼운 채비를 갈 수 있는 쉘로우 스풀 정도면 충분하다.
근데 이걸 사면 또 장점이 뭐냐면 그냥 원줄을 얇게 잡아서 그냥 일반 찐낚시로 쓰다가 이건 루어 전용으로 원래 처음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까 전에 PE라고 해서 루어 전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루어 전용으로 쓰시면 돼요. 특히 2000번 같은 경우는 볼락 잡아도 되고 에깅도 괜찮아요. 원래 2500번을 많이 쓰긴 했는데 에깅, 여자분들 에깅 쓸 적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겸용으로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상급 모델로 갈 적에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 볼락도 잡아도 되고 간단하게 정갱이 잡고 할 때 손맛이 좋으니까 그렇게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추천하는 게 2000번에서 2500번. 릴 수준은 한 10만원 초반, 정말 비싸면 10만원 후반 아니면 그냥 한 8, 9만원 정도도 충분하다. 그 정도 사이즈 잡는 오늘 릴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번 시간에는 릴의 구입 요령에 대해서 또는 표시되는 릴마다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